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연이틀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탈북 단체들은 계속 대북전단을 띄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막지 않고 있습니다. 홍혜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풍선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 조각들도 포착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행까지 지연됐습니다. 지난 20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탈북단체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손들게 나오게 해야지. 그거 우리가 왜 한 발짝 물러서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초긴장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출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따른다며 전단 살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어제 진행한 다연장 로켓 천모 실사격 훈련과 현재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항모 시어드워 루즈벨트를 향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의 최초 발화 당시 CCTV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배터리에 연기가 나나 싶더니 네 차례 폭발 속에 작업장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는데요.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쌓여있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차 폭발입니다. 직원들이 배터리를 옮기는 가운데 연기는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직원이 소화기를 들어보지만 곧이어 2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배터리를 옮기던 사람도 폭발 충격을 받은 듯 물러섭니다. 3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는 급속히 퍼집니다.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연기는 더욱 심해지고 불꽃이 또 일어납니다. 4차 폭발 뒤에도 여러 차례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고 순식간에 화면은 연기로 덮여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42초 만에 검은 연기가 시작된 3차 폭발로부터는 딱 15초 흐른 뒤였습니다. 흰 연기가 급격하게 발화해서 작업실 공간 전체를 뒤덮는데 약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이렇게 시작된 화재는 연쇄 폭발로 이어졌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31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인 당국은 어제 건물 2층에서 발견한 40대 남성을 끝으로 사망자 2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한국 국적이 5명으로 확인됐고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은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신이 대부분 훼손이 심해 한국인 3명을 제외하곤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장례와 보상 지원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한 60대 남성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변윤재 기자입니다. 경고 안내등을 켠 경찰차가 사고가 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량에서 튀어나온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과속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시청이 운영하는 교통정보수집 카메라 정비 작업에 투입됐는데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호수 역할하던 남성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의 충격을 보여주듯 작업 차량의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모습입니다. 가해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핸들 틀어가지고 끽 소리 나면서 이제 대다수대가 일렬로 세워가지고 다 내려서 얘기하더니 나머지 차량들은 급하게 다 도망갔고. 경찰은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다부나들목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채 밖에 나와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에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곳곳에서 고성과 비아냥, 정회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여당의 반발 속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악수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시작하자마자 그 악수가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부터 뽑아야 한다고 반발한 겁니다. 서로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겨우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싶은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시간 40분 만에 퇴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MBC와 소송 중인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에 배정된 게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적했고 김 의원이 이에 맞서 설전을 벌이다 결국 항의 차원에서 회의를 거부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회의에 복귀해 기관 현안 질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상임위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결정된 일정이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한 첫날, 곳곳에서 거센 신경전과 반쪽 회의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